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텔 방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네. 때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죠. 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고쳐주시겠죠. 네, 첫 번째 표현은 열쇠를 어디다가 잃어버렸을 때. 아. 열쇠가 없어서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곤란하네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네. 무언가를 요청하려면 방에 들어가서 3시간 여행 일본어 교재를 펴보고 책을 봐야 되는데 근데 뭐 교재를 볼 수가 없어. 그러네요. 왜? 뭐 열쇠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 이거 완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건 꼭 외워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일단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렇죠. 네.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네.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표현을 외워놓는 것으로. 네. 일단 열쇠는 가기라고 하고요. 가기. 네. 가기요 나쿠시마시다. 가기요 나쿠시마시다. 가기요 나쿠시마시다. 네. 나쿠시마시다. 가기를 네. 열쇠를 나쿠시마시다. 깜빡했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흘렸어요. 네. 가기가 열쇠라고요? 네, 가기. 그러면 자동차 열쇠는 뭐라고 하나요? 가기. 아니, 자동차 열쇠를 가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가기. 네.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키라고 하셔도 모두 알아들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기 좀 어려우니까 키요 나쿠시마시다 하셔도 잘 알아듣습니다. 키요 네. 나쿠시마시다. 네. 키요 나쿠시마시다. 키를 네. 키요 나쿠시마시다. 나쿠시마시다.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희 룸 방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룸노 키요 나쿠시마시다. 룸노 키요 나쿠시마시다. 네. 우리 사실 뭐 룸이나 키나 모두 외래어라서 사실은 이에 맞는 일본어가 있지만 저희가 쉽게 하시라고 룸하고 키 가르쳐 드렸습니다. 룸노 키요 나쿠시마시다. 룸노 키요 나쿠시마시다. 더 힘드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방 번호를 깜빡 잃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루무, 노, 넘버 오, 남바 오, 나쿠시마시다 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지금, 한국말로 생각하시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거, 나쿠시마시다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억에서 잊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지금 헷갈리고 계신 거죠? 아하, 그렇죠. 네, 그래서 나쿠시마시다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번호를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와스레마시다. 이건 기억을 잃어버리다. 아니, 기억을 잊어버리다. 저도 헷갈리고 있네요. 기억을 잊어버리다는 와스레마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쿠시마시다는 로스트고. 네, 로스트. 로스트고. 네. 그 다음에, 와스레, 어떻게? 와스레 마시다. 와스레 마시다는, 네. forget이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네. 이게 한국말로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와스레 마시다. 네, 와스레 마시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넘버오는 맞아요? 넘버오? 넘버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야, 이제, 일본어를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넘버오 와스레 마시다. 네, 넘버오 와스레 마시다. 이거를 한 번에 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버오 그래, 와스레 마시다. 넘버오 와스레 마시다. 키요 나쿠시 마시다. 그렇죠. 키요 나쿠시 마시다. 넘버오 와스레 마시다. 와스레 마시다. 네. 키요 나쿠시 마시다. 아,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네. 뭐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거 외에는 뭐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본어는 못하지만 감히 네. 어떤 그런 메시지를 위해서 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네, 선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반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 제 발음으로 여러 번 들으면 좋진 않을 텐데. 근데 처음 일본어를 접하시는 분이라면 선 선생님과 발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네. 그렇지만 일단 선 선생님 하실 때마다 지하철만 아니시라면 계속 같이 따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임민정 선생님하고 같이 녹음한 이 파일을 네. 초반 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 네, 양이 많아지니까요 또. 전혀. 전혀. 예, 때에 따라서는 이걸 내가 배웠다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게 네.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나오니까. 그렇죠. 야, 정말 답답한. 그래서 3시간 여행 일본어라고 제목을 지어놓은 저 스스로를 반성하셨어요? 그렇죠. 아, 이건 좀 해도 너무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네요. 하지만 챕터별로 잘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찾아서 보시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이건 어떨까요? 챕터별 3시간. 챕터별 3시간? 그렇죠. 그럼 완벽 정복 아니에요? 네. 챕터별 3시간에서 챕터별 3시간 했어. 묵음이야. 자, 그래서 키오 나쿠시마시다. 네. 넘버 5 와스레마시다. 네. 넘버 5 와스레마시다. 키오 나쿠시마시다. 네, 통으로 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꼭꼭 간직해놓는 네. 표현.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해볼까요? 나온 김에. 아나타오 나마에요. 와스레마시다. 아나타오. 아나타노 나마에요. 아하. 아나타노가 당신의. 네, 당신의. 나마에요. 이름을. 이름을. 와스레마시다. 까먹었어요. 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자, 나머지 표현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응용 표현입니다. 카기요, 룸노 나카니 놓고 싶대 데마시다. 아, 그런 표현이 있군요. 네, 근데 네. 카기를 우리가 아까 키로 쉽게 바꿔서 썼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키요, 룸노 나카니 놓고 싶대 데마시다. 나카니가 안에. 안에. 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남겨두고. 남겨두고. 놓고 싶대. 놓고 싶대. 아하, 놓고 왔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놓고 싶대. 네, 놓고 싶대. 놓고 싶대. 아, 남겨두고, 놓고 싶대. 다음 표현 볼까요? 와타시노 룸 노 방고 와스레마시다. 와타시노 룸 노 방고 와스레마시다. 네, 와타시노 룸 노 방고 와스레마시다. 아, 이게 방고가 넘버군요. 네, 아까 나왔던 방고. 대화 방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대화 방고 배운 네. 것 같긴 해요. 네. 그 뭐였죠? 전화번호. 아하. 대화 네. 넘버. 네, 대화 넘버. 대화 넘버. 네. 대화 방고. 그래요. 다음 편으로 가죠. 욕실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로데 아따따까이 미즈가 데나인데스. 오후로데. 네, 욕실. 이게 욕실이란 뜻이고요. 아따따까이 네. 뜨거운. 네, 이거 뜨거운이라기보다는 이거 따뜻한. 따뜻한. 네. 아따따까이 미즈가 물이. 네, 미즈가 물인가요? 네, 미즈가 미즈. 물입니다. 맛있는 물이나 뭐 물이나 다 물이겠죠. 네, 다 물이죠. 미즈. 아, 이건 외워놓을만하네요. 네. 미즈가 데나인데스. 데나인데스. 나오질 않아요. 네. 다음은요. 벤키노 미즈가 요쿠 나가레나인데스. 벤키노 미즈가 요쿠 나가레나인데스. 벤키노 미즈가 요쿠 나가레나인데스. 벤키노 미즈가 요쿠 나가레나인데스. 변기가 막힌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슬프네요. 네. 다음은요? 이거 많이들 안 되면 답답하실, 그쵸? 네. 방에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인데스.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인데스.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네, 뭐 이거를 아주 고급 문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일본 사람이라면 좀 더 뭐 자세히 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는 비교적 더 쉬운 표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네,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고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잖아요. 우리말로 네. 하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네, 와이파이가 안 되네요. 하지만 공식적인 말로 하자면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돼요. 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 그럴 필요 없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안 돼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와이파이 돼야 안 돼. 이렇게 하지. 뭐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야 안 돼. 이렇게 네, 안 하니까. 네, 그렇게 안 하니까.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30분 동안 땀을 뺐어. 손이 떨리고 있을 거예요.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이렇게. 아, 모시아케 고자이마셍. 이럴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방법을 잘못했던 거고. 대소 문자가 틀렸어. 아니, 일자를 L자로 잘못했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뭐. 우린 그래. 그래요. 룸노 와이파이가 되기나이데스. 뭐든지 안 된다고 하면 되기나이데스 하면 돼요. 네, 되기나이데스. 그렇죠? 네. 이게 이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안 되면 데끼 이렇게 하잖아요. 데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되기나이데스지. 되기나이데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자네.